오늘은 뭐 특별한 의전보다는 실질적인 내용 토론 중심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 문희상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 오셨으니까요. 먼저 좀 인사 말씀을 청해서 축사 겸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문희상 의장님 본 행사가 시작되면은 저희는 바로 실질적인 토론을 할 거니까 그 전에 축사 겸해서 격려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간 거지? 예.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가늠하기조차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경천 동지라 그럴까? 진짜 천지 개벽이라 그럴까? 도대체 6개월 전까지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냥 경랑으로 몰려오는데 같이 적절하게 오늘 정책 세미나를 주관해 주시는 우리 이인영 의원께 따뜻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서 토론에 임해 주시는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말할 나위 없이 바로 이것이 나는 통일로 물론 연결되겠지만 그 전에 경제적 어떤 출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로 김한정 의원 옆에 계신데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실제로 남북 교류 협력에 결정적인 일을 위반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 다 여기 와 계시고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최근에 호시우행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는데 우리들의 지금 입장을 호랭이 눈을 뜨고 주변을 잘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혹시나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그러나 우행 소처럼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사 속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주고 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유익한 정책 세미나의 결론이 유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희상 의장님 말씀 중간에 우리 저 박병석 의장님도 오셨는데요. 박병석 부장님도 축사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실이 상상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척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 기회를 맞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또 북한의 체제가 이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질 수,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체제의 정착,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재해 주신 이인영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때 세미나를 열어주셨습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그 중간에 우리 서른 의원님 오셨는데요. 간단한 격려사 겸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이 항상 이런 좋은 세미나를 잘 만드는데 오늘은 더욱더 적절한 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북미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가운데 세계 평화를 이끌고 있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지혜가 오늘 토론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다 빠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끝까지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결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찌감치 오셨는데 인재근 의원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양합니까? 남윤 인순 선배님 사양하지 마시고 그래도 간단하게 그거 안 하시면은 뒷분들이 다 안 하시게 돼요. 그래도 간단히 앞에 세 분 하셨고 그래도 간단히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국회 그래도 여성가족위원장이신데. 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기 예, 남인순 의원이고요. 예, 너무 지금 꼭 필요한 주제 우리 인영 의원님과 또 우리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이 의제가 계속 잘 국회에서 이어나가도록 저도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한정 의원님도 그래도 간단히 하십시오. 예, 그 예, 김한정입니다. 최근에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미 의회 그리고 국무부, 국방부, 한반도 관계자들 연쇄 접촉을 했고요. 미국의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국 한반도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한반도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회의와 불신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전환 의도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하고 있고 또 북핵 해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인데 지금 너무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 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단번 해결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분들의 시각은 단순한 보수적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얽혀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잡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 두 축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도 얽혀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북미 관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해결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김대중 프로세스가 우여곡절 끝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 문제는 북미의 관계 개선과 공동보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의 주문도 그거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평화 프로세스와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관계 개선 프로세스가 상황적으로 속도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화 균형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주문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협의 본격화되는 문제는 역시 제재 국면의 이완 해제와 연관이 될 건데 이 제재 국면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비용을 들 것인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시하는 태도도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협은 북한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막대한 국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들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협 구상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결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하시고 또 두 분이 토론으로 나서 주실 텐데요. 우선 경제정책의 구상과 관련해서 한양대 한옥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체제의 전망과 관련해서 숭실대 이정철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K경영경제연구소의 이영훈 박사님께서 토론에 나서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 이남주 교수가 마찬가지로 토론에 나서 주시겠습니다. 배포된 토론문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정철 교수님은 그 일시적인 긴장 해소의 국면을 넘어서 평화체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주로 조망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고찰 또 배경 이런 것들을 함께 정세 분석을 담아서 말씀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황유열 교수님은 그 경제 협력을 그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경협의 수준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의 그 경제 통합의 구상 그것과 관련해서 진전된 그 문제 의식을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좀 더 구조적으로 또 장기적인 그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최근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발제자와 토론에 나서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남지 교수님도 앞으로 같이 오시죠. 뭐. 그 토론에 나서 주실 이남주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우선 이정철 교수님이 그 두 분이 서로 그 양보를 하시는데 누가 경제정책 먼저 하시죠. 경제정책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옥렬 교수님께서 그 한반도 경제 정책의 구상과 관련해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우리가 그 경청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한 20분 정도 발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옥렬 교수님을 박수로 청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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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시죠. 잠시 기념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옥렬 교수님의 발제를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정철 교수님 발표할 때 제가 발표 준비를 좀 하려고 시간을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을 많이 좋은 토론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고백을 하자면은 제 발표 자료가 준비를 할 때 해놓고 보니까 뭐 이제 자평을 하자면 뭐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 그럴까 서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가능하면 참고 자료를 좀 안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참고 자료를 많이 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리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뭐 작게나마 조금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하는 것이 평가를 받고 또 여러 논의를 촉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좀 그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음을 미리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부분 얘기는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전제를 한번 저는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평화체제가 확립이 된다면은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없던 경제가 갑자기 남쪽에 북쪽에 생겨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런저런 시도가 있었고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그런 두 경제권이 어느 날 갑자기 남쪽과 북쪽에 나타난 거죠. 마치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만난 것처럼 없던 세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경제, 북한 경제를 잘 알고 있고 또 북한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하고 갖고 있는 교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북쪽에는 아무런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지리적인 위치 마찬가지고 경제적 교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다시 침착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남북한 경협을 해갈 때 굉장히 많은 우리 익숙한 그런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논의라는 것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북한은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구하느냐라는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기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해갈 때는 북한의 하나의 경제적인 주권을 갖고 경제정책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구하느냐 그에 맞춰서 남북한 경협은 어떻게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렇게 기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북한이 어떤 경제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이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개혁개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개혁개방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개혁개방의 의미는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의 의미를 다시 디파인해야 될 시점이다. 그것은 크게 봐서는 어떻게 체제 전환을 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혁개방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떻게 재규정되어야 될 것인지 지금 침착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것도 결국은 북한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 공동체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나 기능적으로 볼 때 실증적으로 볼 때도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레토릭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아주 장기적인 비전으로 두고 그런 장기적인 비전 때문에 현재 하는 일들에 일들이 너무 지나치게 침해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둘 다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 가더라도 그것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에게 공이 상생이 되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가지의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각자가 어떤 경제 정책을 취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협력이라는 새로운 공동의 정책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우리가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이니시에이트 해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잠재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경제협력이 그야말로 경제협력이 되도록 우리가 추진해야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제 서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과 지속 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경제협력이 남한과 북한의 정책적 수요에 맞게끔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경제, 지금의 관찰에서 볼 때는 어떠한 경제적 목표를 세우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지, 또 남한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남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저는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보면은 북한의 경제정책 목표를 통해 본 남북 경협 수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의 지금 경제적 목표는 산업화 또는 공업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추상적인 목표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정책은 저희들 경제발전론이나 경제성장론 관점에서 볼 때는 Easy Import Substitution, 다시 말하면 국내에 기본적인 국민들의 그 삶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특히 경공업이 되겠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 대체가 일어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약 50년대 후반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수입 대체의 성격이 강하게 있고, 그래서 국내 생산을 통해서 국내 수요를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생산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여기 전문가들이 와 계십니다만 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은 북한이 매년 신년사에서 연도별로 분야별로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제가 분야별로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조금 그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 정책 목표를 내세웁니다만, 지난 5, 6년 동안에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공업에 대한 굉장히 중요, 경공업 육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금속이나 화학 같은 부분적으로 중공업 성격이 있는 부분도 이런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재의 국산화, 중간재라든지 원자재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것은 크게 봐서는 경공업 발전을 통해서 일단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혹이 저는 보였습니다. 물론 북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북한 당국에서 내세우는 정책만 두고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일단 경공업 중심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저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경제개발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특구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만든 것도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한 아주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채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뭐 북한의 수입 구조, 임가공 이런 얘기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수요가 있냐? 우리가 남북한 경제 협력하면서 우리는 한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뭐 복잡한 얘기를 빼고 말씀드리지만, 28페이지 남한의 산업 구조 변화 표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한 가지 북한하고 관련해서 하이라이트를 해보자면은, 한국의 경제의 문제는 한마디로 구조 고도화가 안 돼 있다. 우리가 아직도 제조업 위주의 경제다. 제조업이 너무 과잉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중소기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조업
과잉된 제조업 생산 능력이 결국은 북한과의 산업협력에 접목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을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의 뭐 하이라이트라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 3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30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그 한반도 경제정책의 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제가 태산명동의 세일필이다 뭐 이렇게 뭐 자아비판을 했습니다만 어느 나라고 예외 없이 전 세계 경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산업화 없이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화에는 반드시 산업정책이 개재되어 있다. 물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산업정책을 쓴다고 해서 산업화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발 개도국들이 산업정책 없이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있느냐?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은 한 나라가 산업화하는 데 일종의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산업화 없이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은 없다. 저는 그런 전제하에 뭐 이걸 뭐 자세히 우리가 토론할 거리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경제발전론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북한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남북한 경협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투자 얘기 많이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산업화 얘기는 싹 빠져 있습니다. 뭐 인프라 얘기, 뭐 가스 얘기, 철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을 왜 하는지 산업화 얘기는 빠져 있고 그런 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북한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조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32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림은 복잡해 보입니다만 뭐 그냥 제가 손으로 그린 별거 아닙니다. 이게 그 그림을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 X축 쪽은 그러니까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경제 발전 그리고 Y축은 그 남북한 간의 경제 통합의 수준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왼쪽으로 나 있는 Z축은 이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요 세 축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2018년을 올해를 기점으로 할 때 제1단계는 제가 이름을 짓기를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의 형성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협력이 북한의 산업생산력 기반을 확충하고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지금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그래서 남북한 간에 흔히 말하는 공급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게 뭐 달리 말하면 남북한 간의 산업협력 또는 생산분업관계 형성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물론 당연히 경공업이 출발이 되겠습니다만 한반도에 넘치는 제조업 생산 능력이 북한과의 생산분업관계를 통해서 일단 경공업 위주의 산업기반이 확충 또는 복구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34페이지에 뭐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쯤에 공동산업개발구라는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그건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약간 북한에 대한 질서 있는 투자와 생산분업의 모듈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개성공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성공단의 역할은 아마 이것이 재개는 돼야 되겠죠. 근데 재개되는데 저는 개성공단은 그 남북한 협력을 위한 상징적 모형이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했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는 하되 개성공단은 그 한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사실은 이 개성공단 모형이 앞으로 훨씬 더 진화해야 된다. 어떻게 진화해야 되느냐?
남북한 특히 제조업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남북한 산업이 유기적 생산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모형으로 진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가 뭐 공동산업개발그룹 이름 붙인 새로운 공단은 그게 기본적으로는 북한 기업이 새로 생기고 발전하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동산업개발구에는 물론 이제 남한의 중소기업이 진출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 기업이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규모를 합리화하고 고도를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지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북한의 싼 임금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제품을 우리나라 기업의 최종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북한 기업 자체가 생겨나고 북한 기업이 생산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으로서의 새로운 공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공동산업개발구로 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공정책이 지원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경제지도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신경제지도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 얘기 지금 신경제지도에 나오는 얘기는 핵심들은 대부분 뭐 동쪽에는 가스관 서쪽에는 뭐 주로 이제 바다를 이용하고 또는 철도를 잇고 뭐 이런 물류 시스템을 연결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크게 봐서는 다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우리가 이제 인프라 개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인프라는 기본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죠. 뭘 지원하는 것이냐?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를 깔아놓고 북한을 패싱해서 우리 물건이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면 뭐 하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철도가 지나가면은 북한에서 생산된 물건이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철도란 것이 결국은 북한을 패싱하기 위한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지만은 그 위에 실은 나를 북한의 생산력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우리가 북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또는 가스관 그까지 생긴다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거 수입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원 개발이라든지 물류 체계 또는 인프라 개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굉장히 독점적으로 바꿀 위험이 큰 분야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의 자원 개발에 열심히 투자를 한다. 그것은 북한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엄청난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를 봐서 알겠지만 경제 구조를 독점적인 새로운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독점적인 구조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은 북한의 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육성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민주적이다. 그 고용 창출을 이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저는 산업 개발이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그것을 신경제 지도의 인프라 개발이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용을 채워봤습니다. 그것이 제 1단계 앞으로 한 3년 재생을 한 3, 4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면은 그다음 제 2단계는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셔서 32페이지 보면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확대가 될 때 2단계에서는 북한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고도화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을 그때 가면은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남북한이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걸 전제로 할 때
한반도의 공동시장을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공동시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때야말로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공동의 시장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경제가 상당한 부분 수렴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수렴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수렴의 기준을 뭐라고 잡을 것이냐. 저는 뭐 안에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북한 경제가 상당히 올라와서 남북한이 완전 교류가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할 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고 굳이 북한으로 모두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정도로 수렴이 됐을 때 공동시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런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한반도 경제 규약 같은 것을 그때 가서 우리가 제정을 하고 그 물자와 사람의 그 이동에 대한 그런 중에 주로 OECD나 뭐 EU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규범을 적용하는 단계가 가지 않겠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까지 우리가 뭐 좀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이 되겠죠. 한마디로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규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것은 별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첫째로 한반도 산업개발 공동체 북한이 산업화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모든 정책 수단은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요 말씀만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듣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옥렬 교수님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의 구상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산업개발 공동체 그리고 공동시장 그리고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단계적 그 접근의 구상을 구체화하셨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다른 자리에서 요컨대 교류 협력 투자의 증대 단계, 그 다음에 산업과 자원의 연합 단계, 그리고 시장과 화폐의 통합 단계. 그리고 재정과 정치의 통합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통일로 접근하는 이런 구상들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제가 가졌던 그런 기본적 생각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원론적인 접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의미 있는 것은 북한의 어떤 그 경제 발전 단계 수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그에 걸맞게 경제협력을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을 접근시켜야 한다 이런 지적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4%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화의 어떤 초기 단계 상업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그 성장 효과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산업화, 공업화의 단계로 전환하지 않을 때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들을 좀 참고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 수준 단계에 걸맞게 경제 협력의 수준 또 통합의 단계 과정 이런 것들을 조응시켜 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은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정철 교수님께서 평화체제의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좀 저희 당 원내대표 그 경선이 있어가지고 잠깐 다녀올 텐데요. KCI 원장으로 계시는 그 한신대 백중기 교수님이 사회를 좀 이어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한 분만 더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프레시안의 박인규 이사장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백준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파트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정책이었죠. 그래서 주로 오늘 발표한 부분은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국, 특히 남한 쪽에서 나온 북한의 경제정책 관련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 새로운 구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페이퍼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이정철 교수님의 한반도 경제정책, 한반도 평화체제. 그래서 주로 이번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귀결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네, 중신대 이정철입니다. 평화체제는 어제부로 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 폼페이오 갔다 오고 북미 정상회담 날짜 발표되면서 대부분은 이제는 아이 뭐 다 합의가 됐겠다 이런 판단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긴장감은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일단 제 벌제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은 운전석에 지금 김정은이 앉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어쨌든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상황의 중요한 동력이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는 사실 두 가지 다 파격을 줬잖아요. 싱가포르도 사실은 파격이었고 판문점도 사실은 파격이었죠. 이제 발제문에 잠시 썼지만 2002년도에 2차 남북정상회담 하려다가 판문점 장소 때문에 결렬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이 어떻게 미제가 관리하는 구역에 우리 장군님이 가서 회담할 수 있냐 하면서 2차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철회해버린 게 2002년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 폐막식 때 우리 정부가 판문점 제안을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평양에 특사가 들어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합시다 여기 바뀐 거죠. 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도 사실은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에이 싱가포르에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어제 싱가포르 발표가 나면서 평양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생각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거를 봤죠.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이 장소에서만 해도 북한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동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소와 관련한 북한의 변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보면 저는 굉장히 잘된 개념적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세 가지 의제는요. 1번이 비핵화, 2번이 평화체제, 3번이 대담한 남북관계 이런 구성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평화체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가 별개 항이고 평화체제가 별개 항인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근데 정말 판문점 선언 27일 저녁에 나오는데 보니까 1번이 남북관계를 다루고 2번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라는 재래식 무기 등등을 다룰 수 있는 평화체제 항을 다루고요. 3번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제목
북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항구적 평화체제 안에서 이제 완전한 비핵화, 불가침, 신뢰와 군축,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이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잘 된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북한식 어투가 있다, 비문이 많다 해가지고 이게 조잡한 합의문이다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짧은 시간에 논의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excuse 해주는 편이고요. 개념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잘 된 구성이고 평화체제,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제목 하에서 불가침과 군축 과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을 따로 떼서 주장해왔던 것에서 굉장히 큰 변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성적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지금의 협상이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낙관을 하지만 좀 더 이제 낙관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냐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 협상의 주체가 인텔리전스들이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CIA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의 정찰총국이 협상을 해왔던 거죠. 이 정보를 다루는 데서 협상을 해왔다는 점은 북한의 핵능력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단위들이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협상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깊은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낙관하는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저는 최근에 계속 2015년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를 자꾸 살펴보고 있는데요. 2015년 8.25 합의,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벌어진 1년의 협상 국면들이 2015년 12월 김양근이 죽고 2016년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할 때까지, 4차 핵실험까지의 그 1년의 상황들 속에 오고 간 물밑 협상들의 실체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폼페이오가 자기 인준 청문회에서 자기는 CIA의 대북 협상의 역사를 읽었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의미하는 과거 CIA의 대북 협상의 역사라는 게 2015년도에 하반기에 있었던 모종의 협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 협상을 가장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게 2016년 2월 26일 날 빅터 차, 우리 대사 내정자였던 빅터 차가 당시에 썼던 중앙일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요. 지금 상황을 빅터 차가 2년 전에 너무너무 잘 예측했던 글이에요. 자기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우려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빅터 차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실 거고요.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2015년도 하반기에 벌어진 협상의 쟁점은 북한은 선평화협정을 주장했고 미국과 중국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선비핵화를 주장했고 그러다가 이제 판이 제가 보기엔 결렬이 되고 북한이 핵실험으로 가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고 이런 판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2016년도에 아예 공식적으로 쌍계병행론을 중재안으로 내놨던 거죠. 지금 상황은 보면요. 제가 보기에 이게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선평화협정론을 주장하다가 병행론으로 지금 후퇴를 한 거예요.
북한이 병행론으로 후퇴를 하게 되면 중국의 중재안을 북한이 받은 거고요. 중국의 중재안을 북한이 받으면 미국이 이 중재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최대 압박이라는 게 중국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한국 정부가 이제 선비핵화라는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9.19 공동성명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사실은 그 점입니다. 9.19 성명은 선비핵화 프로세스인데 한국 정부가 그걸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약하면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한국이 전부 병행론에 호랑이 등을 탄 거죠. 여기서 내리면 그 내리는 당사자만 고립되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텔리전스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은 병행론으로 지금 모아졌기 때문에 이 협상은 호랑이 등을 탔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평화체제의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공동안보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동안보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신뢰구축이죠. 적성국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우리 판문점 선언 3조에서는 군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동안보체제의 프로세스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라는 논의이고 그게 3자냐 4자냐 뭐 여기에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향후에 이 프로세스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유엔사령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라는 모자를 벗었을 때 한미동맹이 또 미일동맹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 한미동맹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느냐. 그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뭐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이 그냥 3자 또는 4자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을 따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상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협상 국면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외교부 엘리트들이 지금 입이 한 발 나와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하시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교부 패싱이고, 통일부 nothing이고, 국정원이 something이고, 청와대가 everyth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뜻 들으면 아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다 이렇게 옹호하게 되는데요 이 담론이. 근데 저는 이런 담론이 사실은 굉장히 낡은 이 엘리트 외교부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외교의 기본 노선은 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사강 외교의 병행 발전이라는 이 오래된 문법, 외교 문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사강 외교의 병행 발전, 이거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우리 문법으로 쓰다가 한 10년간 사라졌던 거죠. 지금 이제 그 문법에 충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강 외교의 병행 발전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사강 외교는 청와대에 직접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강 대사를 외교부 관료들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이 가서 직접 외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미관계 등등도 청와대에서 직접 하고 등등등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교부 관리들 또는
윤병세 장관의 5년 치세를 이렇게 누렸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외교부가 4강에 하나도 외교부 출신이 대사가 안 되는 이런 외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막 하죠. 외교부는 저는 지금은 공공외교가 오히려 중심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 강경화 장관님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외교부 엘리트 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공공외교나 하고 있는 조직이 됐냐라고 한탄들을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통일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막 비판들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은 정부 라인들에서 협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부가 나설 때는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 국면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장관급 회담이나 등등등등을 통일부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외교부 패싱이라는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이 외교부 엘리트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이게 한국 외교가 가야 되는 길과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과 상황외교의 병행발전이라는 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사실은 그런 다양한 엘리트들의 반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과를 지금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정상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아마 외교부와 통일부와 여러 부처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때가 아마 우리 외교의 정상화고 그게 남북관계 발전과 상황외교 병행 발전에 그 외교 문법이 자리 잡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불과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런 변화의 프레임을 빨리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우리보다 두 발 더 빨리 나가는 상황에서 당혹감들을 계속 느껴왔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왼발을 딛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 딛기 전에 왼발을 딛고 가야만 물에 빠지지 않고 호수를 건널 수 있다라는 농담을 잘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정철 교수 발표 토론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실제로 현재 현안뿐만이 아니고 현안을 넘어갔을 때 6월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로드맵의 약간의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한 플러스 4강 외교, 그러니까 6자죠 결국에는. 이 6자 간의 관계 또는 이 네트워크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죠. 근데 그 속에서 실제로 이 한반도 외교 또는 그 육자 관계를 네트워킹하는 그 어떻게 보면 주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외교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 코멘트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 연구자로서 밖에서 볼 때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외교를 뭐 굳이 두 형태로 나누자면 관료 외교가 있을 수 있고 정치 외교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니까 실제로 이제 소위 말 하이 폴리틱스 상 그 측면에서 하는 그 외교가 있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외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들 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상을 돌파할 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외교 같은 경우는 정치가 부각이 되는 외교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하이 폴리틱스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무적인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전 정부의 외교의 스타일이 주로 관료 외교였던 것 같아요. 관리하는. 그래서 그 윤병세 외교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평온했지만은
실제로 이 국면이 그 긴장으로 들어갈 때는 돌파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꼬여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외교의 정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에 관련된 그 구상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현재 그 진행이 되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토론은 지정 토론으로 두 분을 모셨죠. 그 정치 한 분, 경제 한 분. 그래서 발표 순서대로 토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경제 분야는 그 SK의 수석 연구원으로 계신 그 우리 예, 이용 박사님, 예,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이정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이남주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용훈 연구원님, 예, 해주십시오. 네. SK연구소의 이영훈입니다. 그 발표를 이렇게 잘 들었고요. 일단 지금 이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나 전제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이렇게 그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그 현실적인 그 정책의 3단계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좀 현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코멘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현실에서 제가 이제 현실성 문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지금 굉장히 그 논의 수준이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논의 수준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실로 이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게 비핵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전체 어떤 글의 내용에 보면 이제 비핵화의 어떤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비핵화 관련해서 그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어떤 그 개발, 남북 경협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다 이것과 이제 연관돼서 이렇게 진행될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자에서 이 글의 어떤 내용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두 가지 점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니즈입니다. 북한의 니즈인데요. 그러니까 이 니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최근 이제 북한의 어떤 뭐 태도 변화 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도대체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 없어, 뭐 이러한 게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는 논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북한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어떤 자신감, 또는 이제 다른 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라든가 제재 강화가 이제 북한을 이제 그 태도 변화하게 됐던 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제에는 북한 경제 내부의 어떤 변화와 내부의 니즈가 굉장히 그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지금 거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니즈를 보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북한과의 그 경협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그야말로 군사 우선, 그러니까 선군 경제 노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탕 없이 살 수 있어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김정일 노선에서 그야말로 핵과 이제 경제 어떤 병진을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경제 우선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얘기된 거는 핵에 대한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간에 북한의 경제는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이 그렇게 변하고, 산업 정책 자체가 그야말로 군수공업 내지는 중공업에서 경공업, 농업, 건설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굉장히 성과를 보이면서 전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재 때문에 개방은 못했지만 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김정일 때와 다르게 시장을 이제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제재라는 제약 속에서도 이제 성장을 해왔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타난 최근의 현상들이 뭐냐면, 북한 문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식산업을 굉장히 우선하겠다, 국가 정책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과거에는 레토릭으로 이제 우선한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평양의 거리를 이제 그 건설할 때 붙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을 뿐만 아니라 재정을 이제 투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상당 부분 투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이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이 이제 그 저희 대통령한테 ICT 관련해서 남쪽이 이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건 아마 이제 그 평양에 있는 이제 은정 기술특구, 과학기술특구를 이제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만큼 북한이 이제는 경공업을 넘어서,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는 그렇잖아요. 북한이 이러한 어떤 그 이 지금 이제 핵협상에 나서는 것도 정말 이제 오픈을 해서 정말 이렇게 담번도약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니즈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과거 패턴의 어떤 그 발전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담번도약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러한 게 일단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일단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과연 이제 중요한 거는 당장 남북 경협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경협이 들어가더라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잖아요. 북한이 공장에 가동이 돼야 되고 북한의 어떤 가동된 어떤 그 물품들 또는 이제 원자재들이 서로 이렇게 그 물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철도와 도로 그리고 전력 에너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되고 나서 이제 산업 협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모양을 이제 갖춰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점상 이게 어느 시점에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그 모든 그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그 일단 외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FDI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제 국제금융기관의 어떤 그 협력을 얻어야 되고 그 금융기관의 협력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한 기관 이제 IMF가 이렇게 되는데요. IMF에 가입하건 아니면 IMF의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그 가장 큰 최대 지주인, 주주인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지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ODA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FDI가 이렇게 들어간 어떤 순서를 이렇게 밟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과정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안 들어감으로 해서 곧바로 2018년서부터 남북한 산업공동체 형성이라는 어떤 너무 이렇게 점프되는 이러한 어떤 그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아무리 이렇게 거대한 어떤 담론 차원에서의 그, 구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많은 것들은 이제 그 재원 조달의 문제라든가 그 산업 협력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의 어떤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전제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좀 이렇게 검토가 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3단계에서 남북한 그 산업 공동체 형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그 회담의 그 전망을 보면 굉장히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또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IMF 가입 이전에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그 ODA 자금들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 도로, 주요 그 전력망, 에너지망에 있어서 이 남북 경협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이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독점할 수 있냐 전혀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 이렇게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투자 이전에 ODA 어떤 그 자금에 의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그 들어올 텐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산업 공동체와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니즈라는 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경공업 다음 뭐 다음 뭐 다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점프하려고 하는 이러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남한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ICT에 대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참여를 요구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걸맞는 뭔가 이렇게 IT 내지는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기술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한 산업 협력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어떤 프로세스를 봤을 때 거대 인프라가 이제 그 건설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요 거점들에 대한 그 북한 개발 내지 남북 경협에 있어서는 그 주요 플레이어들이 중국이나 이렇게 그 일본이나 또는 이렇게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다양한 어떤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북한에서의 그 니즈는 대기업 자금이 이제 그 들어오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니즈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거대한 어떤 인프라 공사를 중소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뭐 하고 한다라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 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을 이렇게 짤 때 그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간과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들이 이제 참여한 어떤 그런 그 개발 그리고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공동 참여한 어떤 이러한 그 개발과 이제 협력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고려가 돼야만이 이 그림 자체가 좀 현실성을 이렇게 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남북한 산업 공동체 형성 두 번째 단계 공동 시장 그리고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이제 3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단계는 남북한 산업 공동체 형성 이전에 북한 인프라 구축이란 그 단계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북한 산업 공동체 형성은 거의 이제 동시에 남북한 공동시장이 동시에 이제 그 같이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협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특구에 이제 들어간 어떤 그런 과정일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분업이 되겠죠. 남북한 그 분업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선 이미 이제 과거의 남북 경협이 이제 복원되고 교역이 이제 복원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국에서는 이제 남북한 산업 공동체 형성이나 남북한 공동시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같이 갈 거다.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단계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단계 이전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제 전개가 돼야 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 박사님 여러 가지 그 코멘트를 해주셨고 다 뭐 적으셨죠? 예. 지금 두 번째 그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듣고요. 그 뒤에 발표자들의 그 답변을 듣고 플로어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갖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남주 박사님의 예, 소개받은 이남주입니다. 그 보통 토론회 보면은 이제 제가 맨 뒤에 토론인데 발표 두 개 하시고 토론하면은 시간이 한 5분에서 3분 정도 남아가지고 2분 내로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돌리는 토론회 많지요. 예, 근데 오늘은 시간도 조금 잘 잡은 것 같고 또 발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령 있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토론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까 이정철 박사 발표 시작하면서 뭐 거의 끝난 게임인데 뭐 얘기 보탤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제가 이정철 박사의 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또 다른 얘기를 할 것도 별로 없어서 뭘 토론을 할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약간 그 얘기를 좀 더했으면 하는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 크게는 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병행론으로서의 회기를 그러니까 지금 협상 국면에 중요한 프레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 쪽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북중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악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김정은 이후에 왜 김정은이 베이징을 중국을 방문을 못하냐, 중국이 뭐 오는 걸 막느냐, 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그 북쪽에 북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중국을 안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가서 좋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돌아와서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는 거는 더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입장은 병행론보다는 어쨌든 핵 개발하고 평화협정은 이제 받아주면 이제 우리가 그 협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봐도 이제 북한이 지금 병행론 쪽으로 돌아와서 이 협상 국면이 열리고 있고 북중 관계도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북한이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북한이 그 평화협정을 입구에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의 입장과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되게 올인했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후계자로서 계승기였잖아요. 이제 갑자기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뭐 확실히 권력 기반이 강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사항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그 계승 과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 좀 형성돼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사실 그렇게 돼야 적극적인 개방이나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권력 기반이 약한데 큰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나서기는 건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항상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포함하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발전에 대한 욕망. 뭐 이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듯이 뭐 외부 세계를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뭐 김일성이나 이런 양반들만 보더라도 사실 동구권 돌긴 했지만 세계 변화에 이렇게 익숙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세 세대들은 어쨌든 이 상태 중국의 북한이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길이다라는 것을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현상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은 없을 테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저는 그 뭐 어쨌든 지금 구도가 이제 잘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병행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풍부하게 해서 좀 궁금한 거나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병행론이 되면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의무들도 발생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할 때는 핵심적인 것을 북한의 핵폐기라고 보통 이제 보는 거고 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준의 이제 그 비핵화의 수준들이 나오겠지만 약간은 이제 북한이 취하는 조치들은 어느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북한의 그 핵폐기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은 좀 역진 불가능한 측면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죠? 없애버리면은 다시 시설을 못 짓게 만드는 지금 협상은 그런 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이제 평화협정 관련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협정이나 이런 뭐 수교 이런 약속들은 항상 역신이 가능한 구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약속 버리고 또 이제 뭐 적대 정책을 또 다시 들고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비대칭성이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딱 짝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얘기들은 북쪽에서 핵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북쪽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어떠한 약속을 해줄 거냐 뭐 평화협정인지 조약인지 뭐 북미 수교인지 뭐 불가침인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목록들이 쭉 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더 조금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이 이 협상을 정말 당장 끝을 내고 싶지 않다 했을 때는 저는 주한미군 카드를 원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주한미군을 문제를 삼으면 그 협상이 끝까지 안 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협상을 어렵게 만들 구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어쨌든 그 핵폐기와 어느 정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체제 안전의 보장에 대한 뭐 최대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까? 또 하나 좀 거기에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남한 정부가 이건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지금 북한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의외의 어떤 그 내용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 가능성들은
혹시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진 보면서 되게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되게 웃었다라는 이 사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만족했으니까 웃었을 텐데, 농담 때문에 웃었을 수도 있지만 뭔가 기분 좋은.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구도에서 보면 평화, 안보와 안보를 바꾼다 이렇게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동결 해제라든지 경제 협력과 관련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상당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한한테 뭔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 들어서, 그렇게 되면 뒤에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대한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병행론과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발표 문에는 있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는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리게 되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남쪽 국적이 체제도 좀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서로 그 이념이나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막상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의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딱 만들고 접근을 해야 너무 과도하게 또 기대를 넣고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그 점에서 이 상황에서의 우리가 남북 관계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남북 연합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거든요. 어쨌든 남북 관계의 성격을 대외적으로는 국가성들을 가지고 있죠. 둘 다 그 유엔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어떤 특수화 관계를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명료하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을 좀 부른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한국열 그 박사님 그 발표문에서도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이미지로서 이국가 경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잠깐 수사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보면은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통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불필요한 논란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남북관계 프레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 마지막에 이웃과 경제체제 요 부분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예, 아무튼 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봐요. 발표 자 중에.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이남주 박사께서 얘기하셨듯이 북한에서 이걸 동의할 거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무튼 뭐 이건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답변 순서는 역시 발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답변해 주시고요. 정치 그 다음에 해주세요. 뭐 경제학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별로 고려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막 사실 정치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살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욕을 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저 오늘 발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방구석에서 몽상가처럼 그려낸 그림인데 그걸 너무 과대평가해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되는 건데 농담이고요. 다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뭐 앞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 될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스케치를 해본 것인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제가 경공업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 경공업이라는 말이 갖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낙후되고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따지고 보면은 그 경공업이라는 것이 낙후된 산업, 뒤떨어진 산업, 아주 초보적인 산업,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수요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 소비자들이 경공업 제품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상당 부분의 그 전자제품도 그게 들어가는 기술이야 굉장히 높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은 전자제품의 대부분이 경공업이죠. 노동집약적이고. 그래서 제가 경공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낙후된 느낌을 주는 것은 제 잘못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많은 그 산업 분야 또는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 강조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산업 생산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이라든지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스탠드다이드된 그 표준화된 그런 수준의 기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기술을 먼저 채용하고 생산에 접목하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주 높은 기술에 할 수 있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죠. 제가 옛날에 키르기스탄 가보니까 거기 과학자들은 지금도 중승자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이 그 물리학계에 줄을 이루고 있답니다. 키르기스탄에서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꼭 그런 뜻으로 비유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북한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크게 봐서는 국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에 적용되는 그런 표준화된 기술을 빨리 채택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고 최고급 단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크다. 그건 뭐 저는 경험에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경공업의 개념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된다. 여기는 저는 조금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인프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프라 구축에는.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철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산업 발전이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 맞는데 그거 준비될 때까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바람직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를 잊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그 밑바탕이다. 그 밑바탕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뭘 건설해 나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럼 뭘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산업정책에 관심을 가진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프라 건설 자금 얘기 좋습니다. 그게 뭐 국제금융 분야 뭐 중국이나 미국 다 들어와야 될 것이고 들어오고 다 탐을 내겠지만은 제가 어디서 글을 썼습니다만 대기업들 참여해야 되겠죠. 그 대기업들의 참여가 의미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자기 돈 내고 길 닦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그게 국제적인 기금이 됐든 우리나라에서 기금을 만들었든 그 기금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대기업들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지. 대기업들이 자기 돈 내서 공사 길 닦아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결국은 공공자금으로 또는 그 외국에서 협력자금이라든지 ODA 자금으로 그것이 인프라의 수요를 창출해낼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북한을 돕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결국 사업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철저하게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프라 개발도 공공정책으로서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배제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기업이 참여를 하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공공 입찰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참여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지듯이 그런 방식의 적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시지 대기업의 역할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공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냥 이국과 경제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별 개념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념 모르고 한 얘기인데 현실로 볼 때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개념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바로 정치적 대답을 답변을 예, 하시죠. 예. 네. 아직도 한 시간이 남아.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병행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병행론의 전제는 어쨌든 등가성을 재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이 등가 관계가 뭐냐? 우리 고유한 이렇게 저게 있잖아요. 방식이. 근데 아마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도대체 뭐가 등가 관계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쌍계병행도 쌍계병행이지만 쌍장 잠정 중단. 이게 2014년 이후에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이 등가관계로 놓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됐었어요. 미중관계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중재안으로 내니까 미국이 아니 어떻게 합법적인 한미군사동맹 사이의 군사훈련과 불법적인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을 교환하자고 하냐.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쌍중단 못한다 이랬는데 그 이번에 김정은이 그냥 한꺼번에 해결해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한미군사훈련 이해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보며 북한의 이 선제적 조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쌍중단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각자가 책임과 역할을 하자 이렇게 쓴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쌍중단의 문제도 살아있다라는 거 등과 관계로. 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은 불법적인 요구를 했고 불법적인 도발을 했고 한미 간에는 합법적인 걸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유엔사 말씀드린 게 그 유엔사라는 게 사실은 그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유엔사의 모자를 벗느냐 못 벗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평화체제의 기준이 돼 있고요. 우리 정부의 관료 출신들은 국방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대부분 내가 10년 전에 썼던 글로 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대충 간접 전달해요. 10년 전에 유엔사 해체는 안 된다 이렇게 썼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 계시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다만 10년 전에 내 글을 읽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등과 관계의 변화는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 새로운 계산들을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못 쫓아가는 거죠. 저는 북한의 양보도 지금의 상황을 만든 중요한 배경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인텔리전스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가 등가관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간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프로세스만 보면요. 단계가 한 다섯 단계 정도 돼요. 지금은 일단 중단, 서스펜션이잖아요. 이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잠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결로 가면 프리징으로 가면 이거는 사찰이 붙어야 돼요. 동결은 반드시 사찰하고 같이 가는 걸. 그래서 중단과 동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결로 들어가면 사찰하고 검정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 2.13 합의 때 했던 불능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뭐 해결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디스멘틀먼트 해체. 이게 네 번째 단계고 마지막 단계에 흔히 저희가 우크라이나 모델에서 했던 CTR 포괄적 위협 감소 조치 이게 있어요. 그 CTR의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핵 과학자들을 전직시키고 구소련으로 이주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아사히 신문에서 나왔던 게 미국이 북한한테 핵과학자들을 다 해외로 이주시키는 걸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CTR을 염두에 두고 그리는 소설들이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5단계까지 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light freezing과 deep freezing 얘기를 써서 이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은 light freezing이다 이거고 이게 CTR까지 가고 북한의 핵과학자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가역성 CBID 이거는 정말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전제를 두고 이 다섯 개의 비핵화 과정을 놓았을 때 각 단계에 우리가 안보 대 안보 바기닝 등가체제로 무엇을 둘 것인가를 제대로 계산해 놓지 못하면 이제 못 당하는 거예요. 상황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제일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쪽들이 일본 친구들이 그 등가체제의 변화를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건 저는 뭐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디팍토 상태에서 정지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단계는 예를 들면 북한이 일정한 상태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을 그리고 확장 억지를 가지고 상호 디터런스를 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제 등가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출구와 입구 사이의 시간대를 어떻게 우리가 둘 것이냐. 저는 이제 그 협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병행론은 뒤집어 보면 등가 관계의 문제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남북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의 국가연합으로 가야 된다. 또 가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의 제목도 장비에 낼 때 흔들리는 판문점이라는 약간 짝퉁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백낙청 선생님의 흔들리는 분단 체제를 썼잖아요. 그래서 장비에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늘 장비 그 편집 주관님인가 와가지고 흔들리는 판문점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니 그냥 판문점 선언으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창비에 이 저작권이 있으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깨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쓴 의도 자체는 어쨌든 분단체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실상의 국가연합 단계로 들어가는 프레임이고 그게 평화로의 병행이다. 그러니까 병진이다. 병행론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요.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는 우리 정부의 두 가지 축은 기본협정과 통일국민협약이에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기본협정으로 준비해가고 남남갈등은 통일국민협약으로 해소해간다. 이 두 개의 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같이 살든 따로 살든 평화롭게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대통령이 통일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저는 한국 보수들이 이게 자기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우리 20대 30년 전이지만 그때 하나의 한국 이게 막 하나의 조선 얘기했고 한국 보수는 두 개의 한국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구도잖아요. 그러면 기본협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옹호해야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가
통일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통일 대박의 사행심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흡수 통일이라는 대안을 머릿속에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흡수 통일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면 다시 이제 투코리아로 막 고집을 부리게,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국가연합도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저는 문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확고하게 남북 간 기본협정과 통일국민협약, 그리고 그 사실상의 기본협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서 가는 프로세스다라는 철학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 뭐 대단히 뭐 조선일보가 뭐라 하든 어쨌든 자기 중심을 갖고 가는 것 같고요. 또 여러 정황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좀 중심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명칭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끝에 통일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백낙천 선생님이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이 선천적 분단인식 결핍증, 평화 번영이라는 논리가. 그래서 이제 통일을 붙인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10년 전에 여러 경험들이 어쨌든 대단한 교정 작업들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좀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예, 그래. 예. 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남북이 다 유엔에 가입했기 국가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이 남북관계 규율하는 방식을 이국가 체제다, 양국제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국가연합이다라는 방식을 도입해갖고 설명하는 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보통 그냥 편의적으로 이제 전자의 문제, 전자처럼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혼란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그거 간단하게 답드리면 개성. 이번에 개성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에 중요하다고 본 게, 보통 이렇게 국가 관계에서 수교할 때는 이 대표부를 두잖아요. 각국의 수도에. 이번에도 평양에 우리 대표부를 두까 말까 뭐 이런 논의들이 좀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성에 공동사무소를 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국가 대 국가로서 대표부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상호 연락 체계를 가져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향성이 분명하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조잡한 선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코드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6.15도 또 14도 어떤 형식이든 다르게 묻어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선언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묘한 쟁점이 있는 부분도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국가 체제인데, 이게 사실은 그 개념 정의보다도 나는 그 소위 말 실제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할 거냐, 정말 리얼 월드에서 난 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교수님이 얘기했던, 뭐 제가 사유자라서 뭐 길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 국가 경제 체제 같은 경우도 이게 항구적이다라는 것보다도 실제로 가기 위한 중간의 단계로서 이게 되지 않겠냐. 라는 거고, 실제로 그 뭐죠? 그 리얼 월드에서 그렇게 작동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학적으로 치환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 이남주 박사께서 얘기했던 현재 유엔의 동시가입 문제를 두 국가로 혼동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의 동시가입 문제에 우리 해석 코드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을 할 때 사실상의 국가연합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뭔가 이행의 단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그게 결국에는 그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지 간에 실제로 미국이나 주변 국가에서는 이 국가라는 부분은 일정 정도 기간 동안 그런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가연합
넘어가서 통일로 가겠지만 경제도 그렇지만은 외교적으로도 이국가 형태가 일정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지향은 같지만 과정을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봅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 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결의 정치에서 해빙의 정치로 갈 거냐가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인데 그냥 동결의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날 거냐 이게 왜 그러냐니까 동결의 정치를 강의해서 해석을 하면 저희가 정전협정 체제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학적으로는 동결의 정치죠. 왜 그러냐니까 동결의 정치의 정의라는 게 분쟁이 터져 있었던 것이 봉합돼서 내재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광해 개념으로 현재가 동결 상태라고 봐요. 근데 이게 동결의 2단계로 갈 건지 그 흔히 얘기하는 비핵 프리징이죠.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한반도의 동결의 정치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풀려서 해빙의 정치로 갈 건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정철 박사께서 얘기했던 프리징의 이제 라이팅 그 경 동결이냐 이제 아니면 뭐 딥프리징이냐 뭐 이 문제도 있지만 좀 더 이걸 넘어가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남았어요. 일부러 이번 토론회를 잡았던 게 프로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참여해주신 여러 그 지정 토론은 아니지만 전공자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발표자하고 지동토론자께서 또 답변하는 시간도 갖고요. 질문하실 때 예, 소속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저널 이코노미 이준영 기자입니다. 먼저 이정철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이영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정철 교수님께는 그 최근에 이제 한 언론에서 북한이 이제 베트남식으로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보다리 회동에서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 방식이 뭐 베트남식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갈지 좀 예상하는 거 하나 여쭤보고. 또 이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현재 갖고 있는 핵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핵물질 이전이나 ICBM 개발 중지 정도에서 협상 수준에 맞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 역할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영훈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북한의 이제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비핵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른 분 질문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예. 소속을 좀 예, 얘기해 주시고. 예, 저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정원영 박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북 이 협력 무드에 저희도 편승을 해서 내년이 이제 3.1운동하고 임정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공동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정철 교수님 발표대로 이게 좀 낙관적으로 저도 전망하고 있고 낙관적으로 되기를 또 그렇게 희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김대중 도서관하고 노무현재단하고 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정책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뭐 큰 저게 문제가 없이 다 대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정세현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와대에서 종전선언을 남북미 이렇게 3자가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마 영향력이 큰 중국을 배제했을 경우 상당히 중국이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침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종전선언을 그때 유엔 사령관하고 중국군 사령관하고 그리고 북한군 사령관 이렇게 3자가 저기 정전 협정을 맺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국제법적으로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중국을 꼭 배제시키지 말고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주요한 키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남주 마침 교수님이 또 중국학 전문가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그 베트남식은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 경제개혁 개방 노선 으로 표현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 중국식 모델도 따라가기 어렵고 베트남식 모델도 북한이 채택하기 어려워요. 경제 모형은 우리 이제 다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왜 나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3자 4자 얘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건데 지금 제일 현안이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의 순치 관계 하나가 베트남이고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북한 아니에요. 거기서 베트남과 대만이 다 지금 미국하고 해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이 베트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해칭의 가능성이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 해칭 전략을 고민 뭐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게 자기 몸값이 올라가고 또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들을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면서 많이 이제 그런 방향은 또 아닐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런 해칭 자체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이 버릴 이유가 없는 카드죠. 그리고 이제 입출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등가 체제가 자꾸 가다 보면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이 올라갈 수 있죠. 뭐 그 점에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 모델이라는 것은 말은 경제 개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의 해칭 전략이 아마 논의되는 걸 수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핵 문제에 미국의 뭐 이렇게 타협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이런 표현은 제가 일본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재팬 패싱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역할. 평창 때 펜스가 북한하고 협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베가 한국 간다 이랬잖아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프로세스가 합의가 됐고 그 비핵화 프로세스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무엇이 등가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미국과 협조하면서 계산해 들어가고 필요할 때는 북한을 압박하고 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 점에서 보면 현재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CBID 할 때 아까 이제 I는 CTR 그 과학자 다 드러내는 거다 말이에요. 불가역성은. 근데 C는 완전한이라는 말의 표현은 처음 만들 때 원자력 발전과 무기용 플루토늄을 다 포함해서 그런 뜻이었어요. 완전하다는 거는. 그러면 북한의 원자력 발전과 무기용 플루토늄을 다 드러낸다라는 거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만 합의가 돼도 영변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드러내는 거죠. 최소한. 그것만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의 생산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판 깨자 이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다른 계산이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 네, 그 이남주 교수님도 한마디. 아, 이영훈 교수님 먼저 하시고. 아.
인프라 투자의 어떤 그 전제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북한의 지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 에너지 이러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일단 뭐 전력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하더라도 전력 공급이라든가 뭐 에너지 지원이라든가 기타 뭐 도로 이렇게 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산업 그 뭐 협력 관련해서 지금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재원 조달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재원 조달의 이슈가 이제 그 되면서 약간 공식처럼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대체로 이제 베트남식 모델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물론 다른 측면에서 베트남 모델을 거론도 하지만 대체로 그 재원 조달 관련해서 그리고 체제 전환 관련해서 베트남 모델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89년도에 캄보디아 철군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이제 수교가 되고 나서 IMF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OEDA 그리고 FDI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북한에다 적용을 하면 비핵화를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캄보디아 철군에 이제 해당하는 게 이제 비핵화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돼야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ODA를 받아야 여러 그 해외 어떤 그 국가들 내지 기업들로부터 이제 FDI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단계를 보면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어떤 그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비핵화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관계 단계 그 끝나는 시점에서 IMF 가입이라든가 월드뱅크랑 이제 그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그들 기관으로부터 ODA 자금을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되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FDI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3단계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어느 시점에 가능하냐라는 것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그 자금을 받는 그래서 그런 그 국제금융기관 또는 이제 그 주요국들로부터 양호성 그 ODA가 들어가는 그 시점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들어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ODA 특히나 이제 중국 AIB라든가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양호성 ODA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인프라 어떤 건설은 북한이 IMF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IMF 가입 이후라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저기 그 이남주 박사 좀 직전에 그 베트남 모델을 좀 더 설명을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 모델을 북한 왜냐니까 그 해칭 문제도 있고 아까 국제 그 저기 뭐 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 문제도 있고 아니면 산업 모델로서 베트남 모델이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은 교수님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추가로 해주시고 이남주 교수님 답변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뭐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결국은 북한식이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중국을 보면은 중국 굉장히 큰 시장이고 개방을 아주 작은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서 개방을 추진해서 그걸 점점 이렇게 확대하고 소화해 나가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규모의 나라고 베트남은 저는 엄밀히 생각해 볼 때 전쟁 끝나고 다시 미국 수교하고 과정을 보면은 여전히 그 베트남 전쟁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충분한 시장 경제로서의 그런 경험 또는 그런 그 제도적 인프라 또는 그 관습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우리 많이 안 떨어진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은 사회주의를 도입했지만 시장 경제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70년 동안 시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뭐 장마당 얘기하지만 장마당은 엄밀히 말하면 교환 경제의 미지 시장이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떤 시스템을 채택한다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만일 그런 아까 지금 뭐 외국에서 들어온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그 시장 경제로서의 관습
신뢰,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큰 혼란이 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 경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다 못해서 북한에 예를 들면은 시장 경제 도입했는데 민사재판제도 도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관련된 재판소나 제도, 법률이 걸려서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게. 그러고도 특히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래서 보면은 시장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진화 과정이가 진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국가의 통제력에 인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라든지 또는 국내 생산 자체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70년의 역사의 바탕 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어떤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베트남식이 되지 않고 중국식이 되지도 않고 러시아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는 상당히 상상하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만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나라 경제의 체제 전환하고 큰 차이가 남쪽에 한국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로 협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북한식 체제 전환,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죠. 북한식 체제 전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형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어떤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남주 박사님 미안합니다. 그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중국 문제인데 이번에 그 3자 4자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됐는데 14선언 때 3자 또는 4자 이렇게 표현된 맥락과 저는 이번에 3자 또는 4자로 표현된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물론 표현이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그때 뭐 했던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도 반영될 거니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에 3자 4자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됐지만 예를 들면은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면 둘만 만나고 헤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남한 쪽에서 뭔가 참여하는 3자로 가는 거, 그런 회담 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대치와 불신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게 종전선언의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거기, 그런데 그때 또 중국 와라 뭐 이렇게 갖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프로세스에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주도에게 작용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종전선언에 세 명만 모일 거냐. 또 어차피 예를 들면 7월 27일 날 이제 잘 돼갖고 평화협정, 아니 휴전협정 체결에 뭔가 한번 이 종전선언 한번 해보자. 아주 막 땡겨 생각하면 그럼 뭐 중국을 빼고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예를 들면 평화협정도 뭐 평화협정이라고 얘기하니까 평화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금. 그 평화협정을 그 남북, 미, 중이 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 북한과 미국이 어떤 협정을 체결하고 남과 남한과 북한은 무슨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이 모아지고 거기에 어떤 중국 역할이 부여돼서 이거를 뭐 평화협정에 또는 평화협정의 틀로 만들지 이 프로세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명료하게 생각하거나 아이디어가 저는 조금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연구가 하고 지금 북미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고민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배제될 수는 없는 행위자라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마지막에 그 한옥렬 선생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베트남이랑 중국과 북한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체계가 만약에 북한이 중국 모델, 베트남 모델 할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그 지금의 집권 체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 유지하고 베트남 공산당 유지하면서 시장을 일부 도입하는 어떤 경제 발전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보기 그런 틀이라면 비슷하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를 거다, 북한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요인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만약에 군사적인 문제가 미국이랑 해결된다 하더라도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좀 있어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남한으로부터 와요. 그럼 남한 경제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막 내려온다. 그럼 그거 자체가 혼란 요인이 되는 거 아니야, 남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남한이 있어서 잘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남한이라는 게 어쨌든 객관적으로 약간 위협적인 존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아까 양자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갈 거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실제로 그 엊그제도 우리 비공개 토론회 하면서 했던 게 종전협정이냐 평화협정이냐 이 문제 사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이게 참 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인데 평화협정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전쟁 보상 문제 이런 게 막 들어가요. 실제 평화협정이다라는 명칭을 달면 국제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평화협정은 내용상으로는 종전협정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 명칭상은 평화협정을 하되 내용상으로 종전의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3자, 4자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의 제1항에 종전선언을 담는 법적 조항을 넣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뭐 한국의 특수주의는 인정해 줬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평화협정 부분은 종전 대상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육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남북 간에 할 수, 남북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평화협정에 대한 사례를 뭐 윤성욱 박사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유럽 사례를 국제법조 잠깐,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충북대 정외과의 윤성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중희 교수님. 그,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 사실은 그, 이제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저도 뭐, 이제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유엔 체제 하에서는 어떤 분은 이제 그 평화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뭐 다양한 좀 사실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평화협정이 최근에 이제 그때도 나왔던 게 이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게 되면 사실상 시간이나 뭐 그 내용에서 지금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그 순수한 의미로는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저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좀 간단하게 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그 남북 문제나 비핵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 저 이정철 교수님이나 한홍렬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까 이제 그 우리 이정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이남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역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됐든 뭐 종전협정이 됐든 종전협정 방식을 빌은 평화협정이 됐든 간에 사실은 이 체결된 협정이 나중에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남북 문제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이 평화협정에 참여한 뭐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이 다른 방향으로 또는 어떤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협상을 뭐 이제 파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언론에서 파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사실은 그런 논의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원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인프라 구축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남북 어떤 하와이의 상징이고 경제협력의 모델이 되고 하지만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한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 간에 그 북한 사회에서 기업이
발생이 되고 그 안에 경제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면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일종의 그 안에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또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하나의 거버넌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유럽 통합을 보다 보면 또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통합의 시초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래서 여섯 개국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라고 하면, 뭐, 석탄과 철강이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일을 안고서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안고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제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른 협력하고 틀릴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 여섯 개 국가를 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국가가 혼자서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실질적으로 그 다섯 개 국가들은 서독이 더 이상 딴짓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어떤 이 경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떤 이 역진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협정이 됐든 선언이 됐든 이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고려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이현영 의원님이 그 투표하고 왔는데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네. 아니, 저는 조금 그 아까 그 베트남식 뭐 이런 얘기 나온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식 베트남식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우선 중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혹은 뭐 그 북한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베트남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자생적 혹은 내재적 이런 발전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장화로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북한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그 내재적이고 자생적인 어떤 그 시장화의 가능성, 이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잘못돼 버리면은 중국 우전적인, 그러니까 이건 외래적이고 이식적인 이런 그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시장화의 경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역할이라든가 동북아의 어떤 그 전략적인 균형에 미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중국 의존적인 상황으로 되면은 뭐 구 소비에트 시절에 뭐 기능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연합 뭐 이런 것으로 될지 아니면은 뭐 그 통째로 그냥 시장 의존적인 이런 거로 될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남쪽하고 혹은 뭐 남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통째로 시장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지, 아니면 아까 한옥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개발 공동체라든가 뭐 시장 공동체라든가 포괄적 그 종합적 그 경제 공동체로 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런 그 외래적이고 그 외부의 의존적인 어떤 시장화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자기 내재적이고 자생적인 시장화의 길을 갈 건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중국식이냐 베트남식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적인 길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북한이 이렇게 좀 독립적이고 그런 그 내재적 자생적인 어떤 길이냐 시장화의 가능성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문제 아닐까. 그 전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다른 때하고 다르게 지금 평화가 많고 통일이 적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때는 통일이 많고 평화가 적거나 아니면 통일과 평화가 좀 비슷하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통일 얘기가 적고 평화 얘기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상당 기간 평화를 거쳐서 통일로 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 한반도 이국가 체제 이런 거를 전망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정도로 평화 얘기가 많은데 그 평화의 그 평화를 지금의 평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장기간 지속되든 아니면 뭐 적절한 기간 지속되든 그 이후 평화 이후의 세상 뭐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건가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통일 지향적인 어떤 수렴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지금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이야기했던 그런 통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통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유럽 정도의 어떤 그 통합 통일 그런 거는 좀 넘어서는 그런 통일은 보장될 수 있는 거냐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지금의 평화가 아주 그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분단 고착적 평화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통일 지향적 평화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의 그 반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아니면 북미 수교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얘기는 되는데 다 얘기는 되는데 정작 이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적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통일 방안과 관련한 남북의 정상이든 아니면은 뭐 정부가 아닌 정부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굉장히 지도적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통일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없었던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엔 사실 좀 그 부분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뭐 지금의 이 평화가 그런 통일 지향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 정책에 대한 구상, 경제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분단 고착적으로 머물 것이냐 뭐 이런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잠깐만. 예. 지금 답변을 두 분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직전에 늦게 그 투표하고 오신 것 같은데 유은혜 의원님 오셨어요.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먼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홍률 교수님하고 어떻게 이정철, 이용원 교수님, 예. 네. 그리고 이남주 교수님은 뭐 여기 대해서. 그럴까요? 예. 네. 그 아무튼 두 분이 먼저 그럼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네. 사실 그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이 뭐냐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제 요 그림 중에서 그 한반도 경제 규약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크게 보면은 노동과 자본의 한반도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죠. 그것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정도 두 경제가 수렴이 되고 그 규약을 서로 합의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은 경제 부분에서는 거의 통일이라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통일이 되려면은 남북한의 공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동시장 정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정세가 뒷받침되면은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디파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들이 통일을 우리가 분단을 고착화 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해 나갈 것이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의존적 경제발전 북한 얘기인데 이건 뭐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한의 경제발전 보면요. 그 한편으로는 매판자본이라고 막 우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순수하게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게 희한한 나라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 아주 자유화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되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재벌이 커지고 했는데 그걸 북한에 적용해 보면은 그 사고방식이 우리가 자꾸 이런 다른 외국에 의존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오히려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통제력을 유지하려 들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나는 그것이 경제발전의 초기에 우리 자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나라 자체의 어떤 생산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경제협력의 단계에서는 만일 북한이 어느 일정한 정도의 그런 경제정책의 통제를 유지하려고 든다면은 경제협력의 방향도 거기에 꼭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자꾸 인프라 가지고 우리가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인프라 개발 문제도 사실 인프라 개발이 큰 길을 닦나 철길을 닦나 다 중요하지만 공장에서 공장, 공장에서 국경, 뭐 관까지 인계라는 작은 인프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업화하고 인프라 개발도 그 순서를 같이 맞춰가는 쪽으로 가면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북한이 경제정책적인 주권을 상당히 유지하려고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할 거로 보는데, 우리가 경제 현적이 거기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영 박사님. 네, 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모델이든 이제 베트남 모델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든 그 베트남이든 80년대 경제 개혁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베트남은 중국처럼 이제 순탄치는 않았지만, 근데 공통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점은 90년대가 넘어가요. 그건 뭐냐면 외자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통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인센티브가 개선되더라도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성장의 어떤 그 한계가 이렇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국제금융기구가 뭔가 이렇게 허락이 돼야 우리들도 이제 북한에다가 자금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산업협력이든 뭐 인프라 이렇게 구축하든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성장을 하려면 일단은 후진국에 있어서 특히 이제 체제전환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외부에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좀 깊이 고려가 돼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내재적인 어떤 발전과 이제 외부에 의한 어떤 그 발전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제 그 자원 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제 북한이 IMF에 가입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외자를 이렇게 끌어들인 데는 시간이 이제 걸릴 거고, 그 중간 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에서 분명 중국과 일본의 ODA 자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북한 개발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여기 이제 쏟아 넣을 수 있는 어떤 재원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 대략 1년에 1조 원 조금 넘어요. 그게 이제 남북협력기금하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ODA 자금인데,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한 100조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이제 전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공적 자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서, 정말 이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내재적 발전, 적어도 남북한 공이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주도성을 잃으면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지금 초기 북한이 초기 개방할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냐, 이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결국 재정의 문제랑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최대 맥시멈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마 4조 정도일 거예요. 4조 정도인데 그렇게 조달하려면 결국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여기에 이제 국회가 뭔가 이제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뭔가 대안을 빨리 모색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적어도 이 글로벌 경제에서 남북한 공이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례에 대한 그 저기 뭐죠, 추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박사님께서는 외자도의 문제, 또 재원 조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 조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 5분 남짓 남았거든요. 5분 좀 더 남았는데 마지막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자, 없으시면 오늘 토론이 사실은 두 분 발표에 두 분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통 지정 토론을 두 분씩 붙이는데 한 분씩만 지정 토론을 우리 했던 거는 토론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해볼 계획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뭐 그 의도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의 불일치는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얘기보다도 현재 오늘 발표했던 그 한반도 평화 체제나 한반도 평화 구상, 저기 뭐 경제 구상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코리아 연구원 지금 뭐 한옥 발표하신 한옥 교수님도 저희 뭐 이사장이시고 옆에 있는 이정철 교수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위원이죠. 그래서 저희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이 앞으로 오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또는 경제정책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토론을 앞으로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향후에 연락이 가면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토론회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